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남자들이 살찌면 안 되는 이유요. 잘 봐봐요. 소지섭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뭐요, 소지섭 씨 살찌니께 우리 아빠 닮은 것 같은디. 다음, 현빈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현빈 씨는 살찌니께 나 닮은 것 같은디. 나 살 빼면 현빈. 다음, 봉유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봉유 씨는 살찌니께 인도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은디. 다음, 이지훈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이지훈 씨는 살찌니께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웃음이 인자야. 다음, 박서준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박서준 씨는 살찌니께 고기 좋아하는 아이 같은디. 다음, 주지훈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주지훈 씨는 살찌니께 술집에서 자주 보는 아저씨 같은디. 다음, 조정석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조정석 씨는 살찌니께 음식 잘하는 셰프 같은디. 다음, 이상엽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이상엽 씨는 살찌니께 뭔가 갑자기 슬퍼 보여 얼굴이. 다음, 이민호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이민호 씨는 살찌니께 동남아에 잘 사는 부자집 아들 같고 멍그려. 다음, 송중기 씨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겨. 송중기 씨는 살찌니께 동남아의 바나나 잘 먹게 생긴 초딩 같은디 그려. 어때요, 여러분 살찌면 잘생긴 사람도 안 되는 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